K리그 5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경기를 세종 중앙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문에는 강갈 골키퍼, 복백의 조민아, 심서연, 노진영, 광민정, 자 중원에 김아름, 오연희, 그리고 앞선에는 광민영, 김소은, 안세희, 그리고 전방에는 김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민유경 골키퍼, 백포의 나츠, 황보람, 고유진, 최수진, 자 중원에 이소희, 그리고 이세움, 이수빈, 남궁예지, 페르, 전방에는 최정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화천 K스포가 자리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화천 K스포 최정민 선수가 조금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뺏어냈고요. 이세움이 그리고 최정민에게 최정민 오른발 슛! 네. 바누가 되면서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중원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던 남궁예지원 잘 뺏어냈습니다. 했고요. 자, 김성민. 김성민 오른쪽 네. 짧게 그리고 김소은 슛! 슈팅! 옆구부를 때렸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장면들이 좋은 거예요. 네. 이 김소은 선수가 스피드를 살려서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고 또 김성민 선수가 그것을 이제 살려서 슈팅을 할 수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크로스나 아니면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의 슈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치의 왼발 크로스 뒤쪽. 아하! 자, 마지막에 핸드볼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나츠 선수가 이 크로스 자체가 완벽하게 남궁예지 선수를 들고 나온 양팀이기 때문에 이 중원 싸움에서의 분위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박스 안쪽 이세웅 왼발! 자, 크로스바 위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이건 굉장히 좋은 찬 자 오른쪽 측면 연결 빠르게 달려갑니다. 최수진 한 차례 확인하고 접어놓습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자 박스 안쪽 최정민. 네, 최정민 골! 선취 골을 기록하는 최정민. 아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최수진 선수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크로스하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지금 사이드 양쪽에 이 나츠 선수 그리고 최수진 선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위험한 부상 장면이 있었던 최정민 선수 곧바로 복귀한 뒤에 득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네, 정말 최정민 선수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자신이 이제 교체에서 들어갔고 조금 뭐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파울 장면도 있었고요. 아,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집중력이 뛰어났던 최정민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수진 선수의 이 경험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네.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접어놓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좀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또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최정민 선수가 정확하게 자신에게 달라고 또 손짓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까지 정말 접어놓고 박민영 오른발 슛 네. 민유경 잡아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먼 거리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김성민! 자, 앞으로 쳐놓고 오른발로 자신감 있게 한번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김성민! 스피드 살리면서 나치 한 명 제쳐놓은 이후에 오른발 네. 크로스! 민유경 정면입니다. 아, 사실 이런 거죠. 킥이 점점 이제 조금 골문 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확실하게 꺾어주면 한 차례 막아줬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선 김아름 오른발 슛! 파칭! 네! 민유경 골키퍼! 이거는 민유경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준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민유경 골키퍼인데 김아름 선수의 이 슈팅 궤적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는 이 장면이었어요. 만약에 이수빈 선수가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5라운드 경기 최정민 선수의 득점과 함께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네, 살짝 벌어진 그 타이밍을 최정민 선수가 정확하게 잡아냈고
결과적으로는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보람, 하지만 김성미가 다시 가져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과연 반대편!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아, 정말 정말 좋은 팀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윤덕여 감독이 이야기하는 팀플레이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자, 득점의 주인공은 노진영. 오늘 우현희 선수가 선수연과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노진영 선수가 원래는 백포라인에 수비진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렇죠,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결국에는 노진영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개 득점을 미리 넣었잖아요. 어떤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성미 선수 끝까지 침착하게 동료 선수를 바라보고 마지막에 시도했던 패스, 그리고 아, 그 볼을 노진영이 골문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성미 선수가 정말 골키퍼가 나오는 것, 아무래도 이 민유경 선수가 이 각을 잘 좁히면서 중앙 쪽 선수연 곧바로 원터치. 네, 아, 그 장면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왼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는 속도가 더 많은 팬분들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김아름, 김소은, 네, 다시 김아름 슛! 과연? 아! 왼발로 잡았는데 이소희의 로빙 패스. 아, 지금은 헤딩으로 너무 잘 끊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손을 들고 오! 너무나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조차도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그렇죠, 문은주 선수가 볼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또 거죠. 또 이제 어디야 이렇게 막 풀죽 와가지고 그런 걸 다니고 있습니다. 체스인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끝까지 움직임을 가져갔던 이세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장면에서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번에 전반으로 길게 뒤쪽! 아하! 마지막에 걷어냈던 최수진. 아, 지금 슈팅 너무 좋았는데, 네, 아, 지금 헤더로 인해서 그 공이 뒤로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네, 이 장면에서 또 김소은 선수가 득점까지 만들어내기 위한 집중력, 오, 빠른 반응을 보여줬는데, 아, 이걸 또 자, 머리에 맞고 떨어진 공은 이 공을 김아름이 가져옵니다. 김아름. 네. 짧게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과연 슈팅! 아, 정렬입니다. 민유경 골키퍼. 또 한 번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지금은 넘어지면서 아, 약간 밸런스를 잃었거든요. 아, 지금 이 끊어낸 이후의 패스 정말 완벽한 찬스를 보여줬고, 네, 이 남궁예재 선수가 태클을 하는 것을 의식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저런 선수가 장난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 인투파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갈 골키퍼가 어렵게 쳐냈습니다. 네, 굉장히 먼 놀이였는데 이것을 킥을 하듯이 슈팅을 시도를 했고, 뒤로 물러나면서 이것을 쳐내는 강가희 선수였습니다. 아, 굉장히 네, 먼 거리에서의 슛이었는데요. 네, 남궁예지 선수가 저도 슈팅을 이제 지도를 할 때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할 때는 골대를 맞춘다 생각하고 그런 느낌으로 차를 점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딩을 네! 한 차례 굴절되면서 마지막에 또 아웃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장면에서 득점이 뒤쪽 한번 치면서 네, 마지막 쪽 그리고 오른발 슛! 지금은 그전 상황에서 강갈 골키퍼가 막아내기 직전에 한 차례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막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역시 이소희 선수도 한 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소희 선수 이런 식으로 이 페인팅 이후에 이겨낸 다음에 바로 슈팅을 시도하는 이 빠른 슈팅. 자, 그 정면 세 명 사이 패스가 끌어냈어요. 네, 무른주 네, 무른주 막아냅니다. 강갈 골키퍼. 아, 정말 이 문은주 선수. 자, 세종에게도 마지막 공격 기회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붙이는 과정에서 킥이
조금은 아쉽게 흘러갔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하나 생명 2021 WK리그 5라운드 경기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